자, 간단하게 진행된 결과를 좀 지난 에피소드 연속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입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입금이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100씩 홍길동도 100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토미 김밥도 현재 100이 지금 잔고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진행되는 거 입금되는 과정 이게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를 좀 보자는 거죠. 그림을 하나 그려뒀는데 이렇게 됩니다. Gap account에서 new deposit 여기서 add open T1에서 update T1 balance 뭐 Gap account 이렇게 쭉쭉 T1 풀 한쪽은 T1 풀로 가고 한쪽은 이렇게 가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코드를 볼까요? Gap account 여기서 new deposit 부분이 어디 있나요? new deposit 여기 있네. 자, new deposit 호출하는 겁니다. 호출하면은 이 과정을 거칩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코드 인풋 커런시와 아웃풋 커런시가 같은지를 일단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ABC의 T1 ABC T1이 어디 있나요? T1 데모 T1 말고 오픈 T1 이거 맞군요. 오픈 T1 보시면 이렇게 인풋 네임, 인풋 아이디, 아웃풋 네임, 아웃풋 아이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돈을 넣는 사람이 인풋이고 돈을 받는 사람이 아웃풋이 되겠죠. 그죠? 당연히. 그런데 잘 보시면은 커런시가 있어요. 인풋 커런시가 있고 아웃풋 커런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돈을 입금하는 사람이 한국 돈으로 입금을 하는데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아웃풋 커런시는 달러가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어떤 자동적으로 환전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면은 날아가면서 자동적으로 환전되게끔 구성하는 겁니다. 내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산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환전이 되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픈 T1 멤버지 있고 그다음에 풀 T1 풀 얘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1 풀이 뭔지 이것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d open T1 이거 볼까요? 여기 있네. 이 펑션입니다. 간단하게 여기 add open T1 이 펑션 하는 역할 이것도 좀 간단히 말씀드리죠. add open T1 다음 update T1 balance 여기에 update T1 balance가 어디 여기서 걸렸나요? 어디 그린데 안 보이네. 자 간단하게 코드를 말씀드릴게요. 뭐냐니까 지금 우리 구성되어 있는 코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짤막한 코드가 사실 일을 많이 해요.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홍길동이 미국에 살고 있는 그의 누이에게 한국 돈 만 원을 보낸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그 누이가 달러를 쓸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이 돈이 미국 돈으로 바뀌게끔 그렇게 코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 KR 표준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 돈 만 원이 들어오고 미국 돈 그에 상응하는 미국 돈 몇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국 돈 만 원이 원래 들어올 수 있는 풀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좀 전에 봤던 T1 풀입니다. 어디 있나요? T1 풀. 아마 위에 어디 쪽 지나왔나요? 코드가 길어서. 코드가 기니까 이제 찾는 것도 일입니다. New Deposit. 같이 여기죠? 여기서 보시면 풀. 짤막하게 두 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상당히 정교한 메커니즘이에요.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풀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고 한국 돈 국적 화폐가 들어오고 미국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떻게 되나요? 전 세계의 모든 수풀들이 각기 제각기 자신의 T1과 T5까지 T1, T2, T3, T5 풀을 갖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마다 모든 읍면동이 다 이런 풀들을 가지도록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읍면동이 수백만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백만 개 읍면동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국적화폐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국적화폐가 또 빠져나가겠죠. 그죠? 들어오고 나가고 그것이 서로 간에 쌤쌤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들어온 이 돈만큼 미국에서 누군가가 표준은행에 입금한 USD가 빠져나가고 미국에서 누군가가 USD를 입금한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죠? 있으면 그에 상응해서 표준화폐 KRW가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구성된 겁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